예, 안녕하세요. 급빛대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체 조립을 해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은 미리 어느 정도 예, 조립을 해놨습니다. 예, 안테나는 제가 앞에 그 가조립 촬영을 하기 위해서 좀 세워놨던 걸좀 빼놓고 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프레임 조립은 일단 조립을 제가 미리 가조립 앞에 하면서 끝내놨고요. 프레임 조립하시면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이쪽에 그 각각 볼트 길이가 좀 다릅니다. 이쪽에 각각 그 스택에 들어가는 여기 볼트가 다르고 이 스탠오프에 들어가는 볼트가 다르기 때문에 볼트 길이에 주의하셔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암대가 8mm거든요. 암대가 8mm고 여기가 3mm이기 때문에 여기는 죄송합니다. 4mm고 여기가 이제 한 3mm 되거든요. 3mm면은 벌써 7mm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8mm 이상 되는 볼트를 써서 네, 여기 이렇게 조여 주셔야 이렇게 정확하게 되고 그 볼트 부품에 들어 있는 볼트 길이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의 한 2mm 정도 되는 게 1mm 정도 되는 요 중앙판 1.5mm에서 2mm 정도 되겠네요. 요게 중앙판이거든요. 요거 중앙 고정하는 거 암대 모아서 해주는 부분 암대 4개를 연결해서 해주는 부분 요 볼트 길이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암대도 요게 이제 4개의 여기 선 이렇게 암대 4개를 연결하잖아요. 요쪽하고 길이가 다릅니다. 요 커팅된 길이가 이쪽이 길고 이쪽이 좁아요. 그래서 긴 쪽. 이네 개의 위치는 이거와 이거와 위치는 상관없습니다만 좁은 쪽이 이렇게 넓은 쪽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좁고 이쪽이 넓게. 예. 옆면이 좁고 앞뒤 아, 이쪽 앞뒤 이쪽은 넓게 이렇게 앞대가 정확히 잘 잡았는지 보시고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조립을 좀 해놨고 참고로 저희가 쓸, FC가, F40 CTR 버전입니다. 마텍 F40 CTR 버전은, 이렇게 좀, 앞에, 그로멧, 이 진동방지 고무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요런 걸 사용해서 넣기 때문에, 볼트가, 14mm 볼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구성품에 안 들어있는데, 예, 제가 사장님께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14mm 볼트가 필요하고, 그 14mm 볼트를 넣고, 이렇게 고무를, 오링을 하나 딱 넣어주면, 이 FC가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위에 그 스택용, 이런 플라스틱, 예, 스택, 이 서포트를 넣어서 조립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14mm 볼트 4개, 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쪽이 앞이죠. 예,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예, 다 준비를 해주시고 저는 미리 이제 모터와 변속기를 연결했습니다. 모터 선을 요 정도 길이로 잘라요. 모터 선을 이렇게 좀 길이가 한요 정도 끝에 뿌리에서 끝에까지 한 3cm 정도 되게 자르고. 뿌리에서 끝에 여기까지 3cm 정도 되게 자르고 변속기를 준비를 합니다. 예, 변속기를 준비를 하고 변속기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 리틀 비 클라우드 피닉스 35A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변속기에는 전원선 두 개가 있고요. 전원선 두 개가 있고 여기 모터를 물리는 선 자리가 있습니다. 모터를 납땜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선이 이렇게 있는데, 신호선이 이렇게 두 가닥 있어요. 까만 선, 하얀 선. 두 가닥이 있는데, 저희는 여기다가 이 까만 선은 안쓸 겁니다. 그라운드 선인데, 이 그라운드 선은 요즘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요런 니퍼, 끝이 뾰족한 요런 플라스틱 니퍼로, 예, 프라모델용 니퍼로,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넣어갖고, 뭐 뜯어서 땜을 다시 하는, 납으로 녹여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요 안으로 깊게 이렇게 넣어서, 예, 깊게 넣어서 그냥 조심스럽게 커트해 줍니다. 그리고 쭉 빼서, 예, 쭉 빼서 길이는 나중에 납땜할 때 조정할 거니까요. 이렇게 커트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모터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모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댐을 할 겁니다. 이렇게 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댐을 하려면 먼저 그 변속기에 댐을 해서 납을 좀 먼저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납땜을 하실 때 이런 고정용 암대가 하나씩 있으시면 좋아요. 암대를 하나씩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려놓고 집게로 집게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 벽면에다 이렇게 집게발을 고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집게발 같은 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손쉽게 집게를 이용해서 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세 개 정도 땜을 해놨습니다. 세 군데 이렇게 땜을 했고요. 네. 조명 때문에 좀 안 보이네요. 네. 다시 카메라를 좀 틀겠습니다. 진동이 있더라도 네, 양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땜을 했고 여기는 제가 커팅을 해서 미리 모터 선에는 좀 납을 묻혀놨습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납을 좀 묻혀놨거든요. 이렇게 세 군데다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것에 이렇게 놓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모터를 올릴 자리를 좀 잡아보고요. 약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위치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네. 제가 좀 열악한 장비로 네. 방송이 영상을 찍다 보니 진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런 폼 테이프 있어요. 이런 양면 폼 테이프 이런 거 얼마 안 하죠? 네. 폼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여기 면적에 적당히 맞는 수준이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살짝 가려줄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살짝 가려줄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커팅을 해서 그죠? 양면 테이프에 이렇게 붙였죠? 네, 살짝 잘라서 이렇게 띄어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때 너무 뒤쪽으로 가서 납땜이 불편하지 않게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줘요. 그리고 너무 앞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살짝 눌러갖고 자리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땜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람은 도구를 쓰죠. 네. 이럴 때는 이런 핀셋. 왜냐하면 선이 짧기 때문에 인두로 너무 뜨겁게 가열을 하면 여러분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주의를 하셔서 이렇게 선을 잡고 그냥 땜으로 인두로 살짝 찢어서 네, 자리를 잡아줍니다. 선은 순서대로 꼬지 않고 순서대로 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약간 긴 것 같으면 약간 틀어져서 긴 것 같으면 과감하게 약간 끝을 좀 잘라주고 끝을 좀 잘라주고 살짝 더 벗겨서 납땜을 끝에 해놨기 때문에 예. 살짝 더 잘라서 자리를 잡아서 땜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납을 한 번 더 묻혀주고요. 이때 그 납 이 인두는 충분히 가열이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인두는 충분히 가열이 되어 있는 인두를 하지 않고 이게 오랫동안 갖다 대고 있으면 열만 받고 예. 열만 받고 이렇게 가볍게 해주고 다시 땜을 해줍니다. 자, 변속기가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터 방향은 모터의 회전 방향은 나중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일단 모터 자리를 다 잡아놓은 상태고 이게 이제 그 살짝 좀 확대를 바꿀게요. 자, 일단 모터 선 3개와 변속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기본적으로 딱 그 FC와 연결할 준비를 해놨습니다. 모터도 여기 볼트 박아갖고 4개 넣어서 이렇게 자리 잡아놨죠. 네,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모터에는 볼트가 8mm짜리와 그 6mm짜리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6mm짜리 쓰시면 됩니다. 8mm짜리 쓰시면은 길어갖고 권선, 이 모터 안에 전선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 닿아서 쇼트 나니까 요거는 딱 8mm, 6mm 정도 볼트가 딱 좋습니다. 이렇게 자리 다 잡아 놨고요. 또 이렇게 해서 기체는 이제 기본 상태로 두고요. 자, 얘가 지금 보시면
스탠오프가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들어가는데, 예, 네 개는 따로 빼놨습니다. 이렇게 따로 빼놓고 올려두지 않은 이유는 이따 이 FC를 올릴 때 조립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자, 요건 두고 FC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FC는 마테크 F405FC고요. 보통 올인원이라고 부르는 타입입니다. 올인원이라고 부르는 타입인데 뭐냐면 여기에 전원을 직접 물려요. XTU 커넥터를 직접 물려서 여기에다가 그 전원을 공급하고 이 파워보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플라이트 컨트롤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F405 칩셋이 여기 있고요. 여기 위쪽에 보이는 거 자이로고 아래쪽에 보이는 거 이게 바로메타라 그래가지고 그 기압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기압계가 있고요. 여기 OSD, 예, 요게 OSD 칩이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블랙박스용 메모리. 그러니까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기울었는지 저렇게 기울었는지 그 스로틀 값을 얼마나 뒀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저장하는 장치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 있고, 예, 전원부 연결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해서 저는 지금 살짝 미리 땜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요때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서 땜하는 것도 좋은데 요런 보드들은 이렇게 미리 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 기본적으로 저는 그 수신기용 선을 이쪽에 이렇게 연결해놨는데 저는 제가 사용하는 수신기는 스펙트럼 4649T 사육사고 스틸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그 FC에 그 잘 보이시나요? FC에 보이시면은 신호선은 TX4에 그 다음에 그라운드와 5V 선을 연결했습니다. TX4 그라운드 5V. 여러분들이 쓰는 게 만약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FR 스카이용이라면은 여기 S버스 5V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다른 포트들을 사용하시고 싶다면은 여기 TX4 RX4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위성 수신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중앙에 3.3V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RX2 3.3V 그라운드 이쪽 중앙열에 3열을 연결하시면 되고 저처럼 이 4649T를 이용하시는 분은 TX4 4.5V 그라운드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플라이스카이는 요 밑에 한 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옆에 그라운드 5V 부저 연결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5V LED 연결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LED로 뭐 색깔 바꾸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TX5, RX1 이런 거는 옵션 포트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다양한 악세사리를 향후에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그 위쪽은 VBAT 그라운드 그 다음에 VTX입니다. 그 VBAT 그라운드 VT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확대 좀 할게요.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영상 송신기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5V 그라운드 캠이 있습니다. 요거는 카메라를 연결을 할 겁니다. 5V 그라운드 캠은 카메라를 연결을 해서 쓰고요. 그라운드 TX3, RX3 있고 요렇게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뭐 어떤 다른 옵션들 그러니까 스마트 오디오를 지원하거나 뭐 IRC 트램 이런 걸 지원하는 영수기들을 있다 그러면 여기 추가적으로 TX3 같은 포트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TX3, RX3 이런 부분은 수신기 쪽에다 포트를 할당을 하는데 예, 여기서는 예,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특성상 그리고 제가 미리 이렇게 땜을 좀 해놨어요. 변속기 그 전원 연결할 부분에 미리 땜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아래쪽에 단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쪽은 포인원 변속기 같은 거 연결할 때 쓰는 단자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자 이번에는 여기다 땜을 하는 방법 제가 미리 두 개 이제 땜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게 땜을 하는 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땜을 좀 할 때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단자가 이렇게 그 막혀 있는 단자들이 있고요. 다시 주문해야 되겠네요. 네. 막혀 있는 단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단자들이 있습니다. 구멍이 살짝 뚫려 있는 단자들이 있는데 요렇게 막혀 있는 단자들은 보통 선을 짧게 잘라서 선 피복을 벗길 때 보통 뭐 이렇게 조금 되게
예, 짧게 이렇게 선을 이렇게 피복을 벗겨서 납을 묻힌 다음에 이렇게 땜을 하면 됩니다. 요런 막혀 있는 단자들은 이렇게 그렇게 되면 되는데, 요런 거 구멍이 뚫린 단자들은 어떻게 땜을 하시냐면, 지금 이건 제 카메라용 선이에요. 원래 카메라용 이 선은 이 폭시어 그 몬스터죠. 예, 폭시어 몬스터. 예, 요거용 카메라 선은 되게 복잡하게 이런 선이 이렇게 쭉 지그러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연결된 건데 제가 커팅을 했어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커팅을 하고 빼놓고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선만 이렇게 살려뒀습니다. 원래 뭐 선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다 살려놓은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VCC는 전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비디오 오디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 OSD, 그라운드 비디오 OSD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꼽으면은 이렇게 단자를 같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OSD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그 카메라 폭시어 몬스터 제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한번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그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는 이런 컨트롤러를 연결을 해서 OSD의 어떤 설정, 색상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살려놓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그대로 꼽아서 쓸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원래 그 카메라 컨트롤 포트를 연결해 갖고서 쓸수 있는데, 그거까지 여기서 하면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거까지 하면 요걸 커넥터 선을 또 잘라서 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종기로 이제 그 OSD 컨트롤 변경하는데, 그 카메라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OSD를 컨트롤해서 변경해서 할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FC에 있는 그 OSD3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물론 CPU 점유율은 살짝 올라갑니다만, 사실 이를 컨트롤해서는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설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 피복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길게, 조금 길게 잘라놨죠? 잘라놓고, 이렇게 구멍이 난 쪽에, 구멍이 난 곳에는 순서대로 캠 넣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감아 놓으셔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끝이 벌어졌는데, 살짝 감아서, 제일 끝에 노란색 카메라 선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 중에서, 예, 선 중에서, 아이고, 예, 그라운드 선 있죠? 이렇게 그라운드 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선을 밀어 넣습니다. 그 옆에다가, 그라운드 선 밀어 넣고, 그 다음에 전원선을 살짝, 쑥 밀어 넣습니다. 자, 세 개를 다 넣었죠? 자, 요 상태로 이렇게 뒤집으면 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살짝 제껴요. 선을. 잘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제끼고, 요 상태 그대로 땜을 합니다. 예. 요 상태 그대로 원래 제가 저쪽 집게에서 해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실까봐, 예, 포커스를 좀 맞춰서 요 상태 그대로 땜을 합니다. 이선 자체가 실리콘이기 때문에, 예,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땜을 해 놓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땜이 된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땜이 됐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 선들은 이렇게 커터, 네, 이걸로 톡톡 잘라줍니다. 살짝 잘라서, 잘라주면 땜이, 예,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이 보시면 이렇게 잘, 이쪽에서는 좀 헐렁헐렁하고 여유 있는 것 같지만 반대쪽으로 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상 그캠 그라운드 5볼트, 캠 그라운드 5볼트에다 제가 땜을 해줬고요. 여기 선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선은 뭐 하셔도 되고 그만이고 안 하셔도 그만인데, 일단은 편의상 해놓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가끔 카메라 그 쪽에 OSD가 나가거나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냥 전압 체크해 주는 겁니다. 전압 체크해 주는 선이라서 그냥 요대로 보라색 선은 그대로 앞쪽에 보면은 저희가 그 저기다가 그 VTX 영상통신기용 선을 연결을 했잖아요. 영상통신기용 선을 연결한 곳에다가 그냥 가볍게 땜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땜하실 때는 포커스가 자꾸 나가네요. 이게 자꾸 확대를 해서 하다 보니까 포커스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부분 죄송합니다. 좀더 신경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VTX 그 부분 VBAT 부분에 이렇게 살짝 이게 참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볼트를 꼽아놨으니까 이렇게 볼트에다가 스택의 볼트에다 딱 올려가지고 이런 작업들 하실 때 약간 저 노안 있으신 분들은 돗보기형 뭐 납땜 스탠드 이런 거 쓰면 좋습니다. 노안 오신 분들은 돗보기형 납땜 스탠드 이런 거 쓰시면은 좋아요. 저는 예.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선들은 두개 같이 할 때는 보통 그꽈 갖고서 같이 한 번에 하는 게 좋은데 이미 해놨으므로 이미 저는 그 앞에서 해놨으므로 원래는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거는 두 선을 같이 꽈 갖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V벳 자리에는 V벳 자리에는 선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갔어요. 여기 그 영수기용 전원선하고 그 옆에 카메라 VCC 센서용 전원 센서용 선이 같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그라운드가 있고 VTX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굳이 얘는 연결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납땜하기가 불편하시다 그러면 얘는 과감히 여기 커넥터에서 빼버리세요. 빼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VTX도 커넥터에 보면은 선이 되게 많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보라색 오디오 선하고 그라운드 선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영수기 쪽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영수기를 보면은 영수기에 보면은 그라운드하고 오디오 있고 그죠? 그라운드 오디오 비디오 그라운드 그다음에 7에서 24볼트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포커스가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참 아무리 맞춰도 보여드리기 힘들어요. 예, 잘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거는 비디오 그라운드 7에서 24볼트 이쪽 세개 선이고 요두 개는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체에는 오디오가 없습니다. 이 카메라에도 오디오 기능이 없고요. 마이크가 없기 아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라서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선을 세 개만 연결을 해놨습니다. 전원, 그라운드, 그다음에 영상 신호 예. 이렇게. 세 개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놨고요. 자, 요대로 요 상태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요 상태 그대로 올려서 하면 되는데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전원선입니다. 전원선. 예, 전원선 연결을 하는 건데 자, 조금 확대를 풀어볼게요. 핸드폰을 바꿔야 되나? 예, 진지하게 고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원선이 있는데, 전원선은 여기 각각, 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 요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네모난 게 플러스고, 여기 마킹돼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여기 정도는 뭐, 여기는 지금 키트에는 조립이 안된게 들어가 있어서,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아니, 귀찮으신 분들은 땜된 거 따로 사셔도 됩니다. 땜된 거 따로 사셔서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제가 미리 땜을 해놓은 건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예, 수축 튜브 정도 수축 튜브 있죠? 색깔에 맞게
마이너스 플러스 색깔에 맞게 넣고 살짝 가열해서 잘 안 들어가네. 살짝 가열해주면 뭐 이런 거 끝나니까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좀 보이는데 잘안 보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해놓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마 키트에 이렇게 콘덴서가 하나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1000 마이크로페라짜리 콘덴서가 하나 있는데, 얘가 해주는 거는 전원이 들어갈 때 전기가 빵빵 들어가서 힘이 팡팡 터지거나 갑자기 전압이 쭉 줄어들거나 할 때, 생기는 문제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로틀을 쳤을 때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영상에 물결 생기고 그런 노이즈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얘가 합니다. 예. 하냐 안 하냐 말이 많은데 해요. 예. 해요. 하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연결하는지. 요거 다 팁이니까 영상을 보통 30분 이상은 잘안 찍는데, 오늘은 좀 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한거 여기까지 해서 한편더 찍고, 여기까지 하고 한번 한편더 이렇게 올려서 실제로 실장하는 거 한번 더 찍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를 약간 고민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예, 그렇게 참 쉬운 게 아니라서,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고민 일일이 찍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래도 예, 또 제가 추천하는 키트이다 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예,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PC, FC가 이렇게 고정이 되면은 그 전원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커넥터 방향이랑 이거 잘 보시고, 이거 뒤집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볼게요. 예, 이쪽이 앞쪽이고요. FC에도 이렇게 앞쪽을 보는 게 화살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게 하고, 이쪽에 전원 커넥터 쪽이 이쪽에 오고, 얘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얘가 그 부품 중에 그로멧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고무 그로멧을 끼워놓고 얘가 전원선을 고정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원선이 출렁출렁 돌아다니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떼매는 거를 여기다 쑥 집어넣어요.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길이를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길이가 되면 되는지. 자, 보면 여기가 35mm잖아요. 35mm 정도 돼서 약간 높기 때문에 35mm 정도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딱 여기 보이시죠? 이 커넥터, 여기 아까 제가 수축 튜브 넣었던 자리 있잖아요. 요 정도. 수축 튜브 넣었던 자리 빼서 요 35mm 정도를 남기고 커트를 가볍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스탠오프 여기다 갖다 대보는 거죠, 직접. 스탠오프로 직접 살짝 갖다 대보고, 이 정도 기장에 맞춰서, 요 고무 밑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요 피복을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고무 밑으로 해서, 커팅을 해주고요. 두 개를 커팅을 해줍니다. 자, 커팅을 하고, 얘를 갖다가, 살짝 벗겨내고, 예. 살짝 벗겨내줍니다. 그래서, 자, 벗겨냈고, 이제 FC에다가 제가 살짝 드릴게요. 예. FC에다가 땜을 할게요. 그 PDB 위그 여기다 고정을 해놓고 하는 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올려놓고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해놓고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보세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제가 방향을 반대로 꼈네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죠? 과감하게 뺍니다. 다시 집어넣어요. 네. 방향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선다돼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먼저 땜을 할게요. 여기다가 납을 좀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그 FC에는 그 사실 직결도 가능해요. 이 XT콤 커넥터를 갖다가 이렇게 직결하는 것도 가능한데, 아,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직결을 했다가 얼마 전에 좀 잘못을 해서
물좀 태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변속기 같은 를 태워 먹어서 직결 안 하고 이렇게 조금 안정감 있게 위로 빼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땜을 좀 먹이고 밥을 충분히 먹여주고 이렇게 저도 여기다가 이런 거 이게 뭐냐면 그 아실 거예요. 그 납땜 할 때, 납땜 할때 이렇게 그 납이 잘 묻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원래는 보통 그 들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홈과 홈 사이에 넣을 겁니다. 홈과 홈 사이에 가볍게 넣어서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열이 가한 상태에서 살짝 눌러서 넣어주면 자리를 잡고 이렇게 세우면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홈을 잡고 살짝 밀어넣어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다른데 너무 과열화되지 않게 해서 자리를 잡아주고 우짜 암대를 자리가 조금 덜 잡혔으면 이렇게 자리를 좀 다시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땜하실 때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취미가 여러분을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취미는 취미일 뿐. 자리를 잡아놓고 부족한 부분을 살짝 더 땜해 줍니다.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기울어 있네요. 제가 참 지저분한 작업 공간을 이렇게 다 오픈하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좀 정리를 해놓고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시간 내는 게참 쉽지 않네요. 자, 이렇게 좀 땜을 해놓고. 땜을 해놓고 살짝 뒤집어서 보완해서 땜을 한번 더 해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땜이 부족하면 전류가 많이 지나다니는데 땜이 부족하면 안정성이 좀 떨어져서 땜을 충분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땜이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다. 깔끔하진 않지만 더 깔끔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앉아서 안전하게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이렇게 탱탱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해줄 건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 전원부가 카메라가 아니라서 여기에 콘덴서를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는 이런 거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같이 해주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 노이즈 들어오거나 그러면 사실 그게 여러분들이 입문하신 분들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또 하시면서 또 나중에 고글을 쓰게 되면 그게 참 많이 영상의 품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FPV라는 게말 그대로 저희가 그걸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영상 화질을 그 카메라의 좋은 영상을 보고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조정을 하는 건데 카메라가 안 좋거나 혹은 그 전기적인 오류로 인해서 어떤 그 노이즈가 들어오거나 하면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그 영상 송신기를 쓰고 영상 수신기를 쓰고 막 아무리 그래도 이런 전기적인 노이즈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참고로 이거 하실 때 플러스 마이너스 선 반대로 꼽으시면 배터리 꼽자마자 펑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쪽 제가 이제 타놓고 보여드릴게요. 그냥 기본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긴쪽 다리가 긴쪽 이쪽이 길죠? 그 짧죠? 짧은 게 마이너스, 긴 다리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다리 꺾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땜해 주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시고 자리 잡아서 땜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다 됐습니다. 네, 땜이 됐네요. 충분히 안정감 있게 충분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자, 이렇게 땜을 해놓고 나서 땜이 다 됐으니까 여기 다리를 이렇게 싹둑 잘라줍니다. 커터로. 네, 땜이 잘 됐죠? 네, 여기를 다리를 싹둑 잘라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가 이쪽에 마이너스가 검은 선 있는 쪽으로 갔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죠? 빨간 선 있는 쪽은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FC는 수신기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참 카메라 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카메라 감독님이 필요합니다. 셀프로 혼자 다 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신호선 그 수신기선 세 개 연결했고요. 그라운드, 그 다음에 5V, 그 다음에 TX4.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펌웨어, 그 플라이트 컨트롤러 펌웨어 넣고 나서 이걸 해야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TX4에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VTX 배터리 그라운드에 연결을 했고, 캠 그라운드 5V 해갖고서 카메라선 연결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다 커넥터를 통해서 연결하는 건 요 세 개가 다예요. 카메라, 영상 송신기, 수신기. 예, 그래서 가지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다 됐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릴 상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FC의 자리를 잡아줍니다. FC의 자리를 잘 잡아서 예, 슝, 예, 카메라 감독님이 필요합니다. 예, FC의 자리를 잘 잡아서 딱 꼽아주고 뒤쪽에서 볼트를 살짝 밀어 올려주면 예, 자, FC가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그 아까 그 미리 고정해 놓은 자 이게 뭐죠? 변속기에 전원선과 신호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요거는 다음 편에서 제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정도 미리 연결해 놓고 마지막 한 개 연결해서 마저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무려 40분입니다. 예.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금빛대지가 됐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하나 빼뜨린 게 있는데, 부저예요, 부저. 예, 부저 연결하는 걸 빠뜨렸네요. 부저 연결하는 건 다음 편에 좀, 그냥 연결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얘도 사실 뭐 앞에서 납땜한 거랑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저도 미리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빛대지였습니다. 조립편 2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